미국에서는 언제부터 여배우들이 드레스를 입기 시작을 했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드레스란 개념이 없었대요. 예, 네, 그래서 여배우들이 거의 저렇게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정갈하고 좋네요. 예뻐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한복이 아니면 또 저런 원피스 같은 1968년도에 그 문희 씨가 입었던 그 원피스만 보시게 되면 네. 사실 진짜 목만 빼놓고 다 가렸어요. 그러네요. 이런 의상이 원피스. 여우지현상의 황수연입니다. 황수연 씨. 야, 네, 맞습니다. 89년도에 정말 획기적인 의상을 시도하신 강수연 씨인데요. 처음으로 가슴 계곡이 보이는 의상을 선보여서 정말 이슈가 많이 됐던 의상입니다. 너무 늦었습니까? 네. 심혜진 씨, 축하합니다. 네, 맞습니다. 1993년 심혜진 씨가 여우주연상을 타시면서 사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여배우들의 드레스 전쟁이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쁘다. 비싸겠다. 일부러 돈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자료를 보니까 뭐 여배우들이 우리나라 여배우들이 드레스를 입은 게 한 12여 년밖에 안 되네요. 근데 노출하면 역시 김혜수를 빼는. 아 김혜수. 일단 몸매가 입감적이. 혜수 누나. 진짜 목소리 크시네요. 아 그렇죠. 네네. 김혜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드레스 문화는 김혜수 이전과 김혜수 이후로 나눠진다. 기원 전과 기원 이후처럼. 그렇죠. 김혜수 이전과 기원 김혜수 이후로 나눠지는 거죠. 아, 마르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죠. 꽤 많은 과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너무 촌스럽거나 이런 느낌이 네, 없어요. 2004년 머리는 네. 어떻게 한 걸까요, 저거? 아, 나름 저 때는 굉장히 저는 코미디 프로에서 무슨 폭탄 맞았을 때 한번 쭉 나와. 올해 기대됩니다. 색감은 점점 심플해지는데요. 네. 그렇죠. 네. 디자인 자체도 많이 심플해지지만 네. 노출에 대한 범위가 커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디테일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네.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이게 옷이 예쁘고 멋있고 뭐 되게 고급스러운 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그 염려 씨도 얘기했지만 드레스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심각하죠. 심각할 정도로 정말 협찬 문화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몸매가 예쁘고 하더라도 무명이면 선뜻 유명 브랜드에서 이렇게 주지를 못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브랜드 입장에서도 네. 그렇고. 제가 지금은 협찬이라도 해주는 데라도 있죠. 제가 신인 때는 협찬이라는 것 자체도 없었어요. 그렇죠. 스타일리스트도 없었고 또 매니저도 없었고 그럼. 제가 다 했어요. 직접 가셔서. 직접 가서 시장 가서 옷 다 고르고 와, 예 드라마에 입을 옷도 다 사고 세상에. 또는 뭐 갖고 있는 옷 리폼도 하고 그러면서 드라마 했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를 동시에 같이 한 거네요, 그럼. 쉽게. 그렇죠.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우린 스타일리스트가 있습니다. 자,